공기 좋은 강원도 옥계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 그에겐 특별한 식구들이 함께한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동물들. 작고 귀여운 친구들부터 시작해. 몸짓이 크고 날렵한 호랑이까지. 아니, 초식 육식 동물들이 한자리에 이게 가능한 거요? 아, 네. 충분히 허가만 받으시면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한데 이제 많이 힘듭니다. 동물들이 좋아, 추억과 행복의 공간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 저는 이제 강릉에서 동물원을, 개인 동물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 청년 남우성입니다. 동물들과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남우성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원도 옥계에 위치한 한 동물원.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약 60종 이상의 동물이 모여있는 민영동물원, 즉 나라가 아닌 개인이 설립한 공간인데요.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대형 동물원 못지않게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이곳. 아니, 어떻게 동물원을 만들게 되신 겁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저랑 해가지고 이제 농장 동물원을 해볼 생각인데 저녁에서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도 어리니까 여기가 되게 감옥 같다고 느껴가지고 일단 대학교 한 학기만 더 다녀보고 생각해볼 생각 그랬는데. 지금은 풍족하게 키워진 동물원도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다는데요. 그들의 역사를 풀어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저 아버지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성 씨의 아버지이자 그들의 소중한 공간을 만든 상로 씨. 사슴 농장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애기가 안 들어서서. 예, 그래서 그 누가 그 녹용물 먹으면 좋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 그럼 내가 그걸 길러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게 이게 오늘날에 이제 이 농장이 이루어졌죠. 처음 시작하신 사슴. 처음엔 미신처럼 아이를 갖고자 시작한 사슴 농장. 더욱 놀라운 건 그는 입영 당시 농어촌 특례까지 받은 유능한 전기 기술자였다고 하는데요. 사육 전공도 아닌 한 사람이 이렇게 키워낸 것이 대단할 뿐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그래서 방에 1년 하고 복직하자마자 이제 외국 가갖고 최연소자로 23살 때 강의로 사우디 가갖고. 사슴 덕인지는 몰라도 귀한 쌍둥이 아들들을 품에 안았지만 그 뒤로도 동물 사랑에 푹 빠진 상로 씨.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대식구와 함께 하게 됐다네요. 월급 타시고 일당 조금 사시고 월급 타시고 일당 조금 사시고. 네, 조금씩 매년 이제 그 땅에 이제 누가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것 저것 구상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늘려지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지가 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없는 아버지의 욕심 덕에 사슴들의 공간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뒤바뀐 이곳.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지역 아이들이 다양한 동물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들이 볼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를 주기 위해 동물원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던 상로 씨. 연극을 전공하던 큰아들 우성 씨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인 그들의 동물원이 만들어졌답니다. 대학교를 딱 갔는데 후배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게 이제 11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좀 고생스럽잖아, 거기는. 그래서 이쪽이 더 아빠가 이제 안전하게 해놨으니까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오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쭉 함께 하고 있는 부자. 동물들 먹이용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저 초지 조성하러 가려고 그 풀씨 그니까 수단그라스 씨 심으로 지금 아들이 가서 이제 로타리 치고 그 한데 제가 씨는 제가 뿌려줘야 되거든요. 부자가 이동한 곳은 동물원 근처의 한 초지.
아들이 트랙터에다가 씨랑 다 싣고 왔었어. 동물은 일만으로도 벅차지만 소중한 그들의 가족인 만큼 동물들이 먹는 사료에 작물까지 직접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우성 씨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농작물 기계 작동법까지 터득을 해가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네요. 남우성 씨가 기계를 운전하고 있다. 일부러 맨땅 그냥 파가지고 옆으로도 옮겨도 보고 일부러 그냥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장비 운용할 때마다 아버지랑 부딪히니까 일단 저 이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제 아버지랑 부딪히기 싫어서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막 3일 내내 포크레인만 탄 적도 있고 앉아갖고.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내는 만능 효자가 된 우성 씨. 그 덕에 아버지 상로 씨는 늘 뿌듯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든든하시겠어요, 저. 예, 예. 이제는 뭐 아들이 저렇게 다 하니까 이제는 뭐 아버지도 마음이 드시는지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함께한 시간이 있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완벽한 파트너가 됐답니다. 아들 우성 씨가 밭을 갈고 나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밭 위의 작물이 자라나기 적당한 간격으로 씨를 뿌려주는 상로 씨. 동물원의 반일에 대체 못하는 게 뭐요? 에? 이거 저거 다 해요. 어른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 농사일도 이거 저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동물들을 위한 먹거리이기에 정성으로 키워나가는 두 사람. 이렇게 씨를 뿌린 후 자란 풀들은 1년에 3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풀이 자라있다. 수확한 풀은 자연 건조로 말리면 자연에서 얻는 친환경 건조가 완성. 하지만 이대로 동물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라 하네요. 마른 건조는 기계로 갈아먹기 좋은 사이즈로 만든 후 또 한 가지 건강 재료를 섞어야 동물들의 먹이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 하얀 가루가 바로 그 재료라고 합니다. 뭐요 이게? 궁금합니다 내가. 아 요거는 비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풀이 올라오기 위해서 생풀도 같이 들어가는데 건초만 들어가면 친구들이 잘 안 먹거든요. 이 촉촉한 이제 이거 비지입니다. 콩 짜고 나면 찌꺼기. 네. 보석한 건초 대신 촉촉한 비지를 더해 만든 건강한 사료. 그런데 사료를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재배하고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료값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사료비도 많이 절감될 뿐더러 건강한 상태가 사료 3위인 거하고 네.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보면 동물들이 다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자연식을 해야 건강한 사람처럼 동물들도 정성으로 재배한 사료를 먹이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지 사슴들도 입안 가득 물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 고마워요. 이처럼 쉴 틈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동물원의 일. 모든 것이 그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 두 사람이 힘든 것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조그마한 투정을 부리기도 한답니다.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어디 놀러를 볼까요? 항상 동물에 얽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언제 동물들이 어떤 이제 뭐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365일 붙어 있죠. 저희 와이프도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어디 놀러 못 가는 거. 서로가 함께하기에 더욱 의지가 되는 가족들. 하지만 어머니 명순 씨는 아버지를 따라 고생하는 아들이 이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빠가 없으신데 사실은 아들도 또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고 살으시면 좋겠어. 앞으로는 사실은 그런데 또 이거 아빠가 하시던 거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힘든 일이지만 명순 씨는 엄마이자 아내로서 두 사람을 다독이며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 아까 오셔가지고 하셨댔어요. 돌아가면서 동물 이름이다 이름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동물원은 입장료만 내면 사료 체험이 무료. 그 먹이 주는 복지면 되니까 그래 사료는 그냥 무료로 주고 이제 입장료 받아서 이제 동물들 이제 관리하는데
저거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데 졸업 하고 뭐 우리 좀 뭐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막 그가 그런 뭐 생각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봤어요. 돈의 중요성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산로 씨의 가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네요. 라마가 웃고 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 와서 되게 좋아해요. 막 나가기 싫어서 막 앞에서 울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것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고도 느끼고.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고 인생을 찾은 상로 씨와 가족들. 앞으로 그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목이라 할게요. 나이 먹고 뭐 특별한 뭐 희망이 있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잘 이것만이라도 잘 운영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뭐. 개인이 하는 동물원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첫 번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족들의 소소한 시작으로 이뤄나가 이제는 강원도 우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가족의 동물원. 그들의 사랑 덕에 이곳의 동물원도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모두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